지포스 RTX 3060입니다. 이거는 ST컴에서 대여를 받았고요. 이걸로 저는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최신 드라이버가 지포스 3000 시리즈의 성능을 올려준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요즘 최신 FPS 게임에 보면은 옵션 중에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리플렉스 옵션을 켜면은 인풋렉이 줄어들어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건데, 그것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오, ST컴에서 그래픽 카드를 빌려주셨는데 새 거를 빌려주셨구나. 일단 비닐은 벗길게요. 먼저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펜두 개, 그리고 이 슬롯 두께, 8핀 전원 하나, 뒷면에 방열판에서 나오는 바람을 빼주는 곳, DP 포트 세 개, HDMI 하나. 왜 그래픽 카드들은 DP 포트는 많고 HDMI 단자가 적을까? 그거를 봤는데, HDMI 단자는 들어갈 때마다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회사들은 DP 포트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80 시리즈 이상 하이엔드급 그래픽 카드가 아닌 일반적으로 접근이 쉬운 가격대인 3060에서는 과연 성능, 드라이버 버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케이, 부팅 완료. 펜이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제로펜 기능이 동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지포스 RTX 부분이 빛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 LED가 들어오고 있네요. GPU 정보상으로는 디폴트 83도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83도 이하를 유지해줘야 부스트 클럭 유지가 될 겁니다. 현재 깔려 있는 것도 바로 전 버전인 517.48이 깔려 있어요. 조금이라도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다 이럴 줄 알고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캡처보드가 달려 있는 일체형 PC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긴 하지만, 자, 캡처 전용 일체형 PC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오케이, 됐다. 그래픽 카드에 HDMI 단자를 연결해서 뒤로 돌려서 캡처보드에 끼워서 키보드 마우스 세트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테스트가 돌아갈 컴퓨터의 키보드 마우스고, 또 하나는 캡처할 컴퓨터의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캡처를 하면 프레임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펑크부터 실행을 해서, 사이버펑크 옵션은 울트라 프리셋으로 놓고 비디오 쪽에 가서 전체 화면 FHD, 메인 컴퓨터 프레임 켜고 캡처 컴퓨터 캡처 누르고 메인 컴퓨터에서 벤치마크 실행 누른 다음에 잠시 기다리다가 이때 캡처 시작. 네, 이렇게 캡처를 할 겁니다. 보통 벤치마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거예요. 벤치마크가 끝났으면 프레임 측정 중지하고 캡처창 없애고 캡처 완료. 그리고 옵션으로 나가서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세 번은 해줘야겠죠? 프레임 켜고 녹화 누르고 벤치마크 실행. 시작. 이렇게 하고 나면 방금 캡처한 동영상 파일 3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동영상 파일 3개를 일단 플레이시켜서 평균 프레임, 로우 프레임을 봤을 때큰 차이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평균 프레임 77, 로우 프레임 62로 캡처가 됐으니까 벤치마크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이니. 오케이. 네, 이렇게 벤치마크 측정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세개 동영상 파일을 재생을 해보고, 평균 프레임 73, 로우 프레임 62 나온 거 보니까, 네, 잘 캡처가 됐네요. 이제는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과연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날지 확인을 해볼게요. 사이버펑크 테스트 세팅. FHD 해상도의 울트라 프리셋입니다. 테스트를 시작하면 일단 최신 드라이버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이거 뭔가 제가 옵션을 잘못 만진 건가 생각하고 확인해 봤는데, 이거는 동일한 울트라 프리셋 옵션입니다. 수치를 잘 보면은 최신 드라이버 쪽에서 CPU 사용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게 확인됩니다. 그만큼 그래픽 카드 로드율 또한 아예 99%로 그냥 고정이 돼 있네요. 하이 프레임을 보면 무려 30% 이상이나 올라갔어요. 이게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 아무튼 이게 신기하네요. 포르자 호라이즌 5 옵션입니다. FHD의 최고 높은 프리셋. 포르자 호라이즌 5 결과는 앞서 봤던 사이버펑크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차범위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프레임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GPU 로드율이 9버전에서는 99%인데 비해서 최신 드라이버는 로드율이 아예 10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최신 드라이버가 그래픽 카드의 능력을 모두 쥐어짜내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알수 있네요. 그렇지, 바로 이거야. 숨쉴틈 없이 아예 쥐어짜내라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하이 프레임이 62에서 66으로 올랐으니까 약7%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네요.
리플렉스 시스템 레이턴시가 최소화된다. 게임에서 마우스를 총을 클릭했을 때 리플렉스를 켠게 총을 조금이라도 빨리 쏜다. 엔비디아 리플렉스 표시기 같은 그런 장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장비는 저한테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헝그리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유선 키보드 마우스로 연결을 하고 제가 예전에 헝그리 디스플레이 인풋렉 테스트를 할때 썼던 디스플레이 인풋렉 테스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캡스락 LED로 세팅을 하고 이쪽에 캡스락 LED가 있거든요. 마우스를 왼쪽 클릭할 때마다 LED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 트위치 보니까 에이펙스 레전드 이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사격 훈련장으로 들어가서 여기 중간이랑 슬로우 모션 촬영을 누르고 마우스로 왼쪽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이쪽에 캡슬하게 불이 들어오니까 리플렉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슬로우 모션 누르고 오케이. 다음에 이번에는 리플렉스를 켜고 다시 한번 슬로우 모션 촬영. 요거를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촬영한 슬로우 모션 영상을 토대로 프리미어에서 보기 쉽게 편집을 해봤어요.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끈 상태에서 총을 6발 쏜 거, 그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켜고 총을 6발 쏜 거, 이렇게 보기 쉽게 편집을 해놨는데, 프레임 단위로 하나씩 넘어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하얀색 LED가 점등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마우스 왼클릭 신호가 컴퓨터에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도 한 프레임씩 움직이면, 리플렉스를 켠쪽 화면이 총을 쏜 이펙트가 세 군데에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넘겨보면 위쪽에 두 군데 화면은 아예 총알 이펙트가 보이지가 않고 엔비디아 리플렉스 옵션을 켠 화면은 6개 화면 모두 총 이펙트가 다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프레임을 계속 넘겨보면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이렇게 화면이 됩니다. 제가 사용한 모니터는 뭐 고급형 모니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144Hz의 모니터고 영상을 촬영한 장비도 뭐 고급형에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고속 촬영을 이용한 거라 모니터가 144Hz가 아닌 360Hz 그리고 측정을 할수 있는 장비가 더 전문적인 장비로 측정을 했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결과값보다 더큰 차이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다이렉트X 12를 사용한 최신 게임에서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성능 향상이 있다. 에이펙스 레전드 게임에서 엔비디아 리플렉스 설정을 켜주게 되면 시스템 지연 시간이 줄어들어서 마우스 왼클릭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화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